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다크 칼라 젠틀 로트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웨크리밍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부터 웨크리밍은 모든 옷이 어떻게 뭐 특별히 많이 다른 것 같다, 또는 어렵다, 또는 그거 괜찮냐,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변신을 못하고 있는 우리 세탁인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울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잘 나가는 실크 소재,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년 동안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옷을 세탁해서 입었던 것처럼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결국 물과 비눗물이 만나면은 어느 시간이 가면은 때가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흔히 손님들이 흔히 입고 온 면바지, 이거 그냥 막바라도 됩니다. 막바라도 되는데 우리가 돈을 받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옷이 거칠지 않게 또는 탈색이 안 되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의 강도만, 세탁의 강도만 다운시키면은 아무 문제 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면소스입니다. 면소스 그냥 빨아도 돼요. 이렇게. 이거 린넨셔츠로 그냥 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면셔츠입니다. 그냥 빨겠습니다. 자, 이거 포리에스터 바지예요. 포리에스터 바지인데 바지가 상태가 좋아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입은 옷에서는 반드시 소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젠틀보다는 레귤러를 택해가지고, 젠틀하고 레귤러의 차이는 강도, 물의 온도도 똑같고 비누도 똑같은데 세탁 강도만 한 30%, 젠틀이 1이 되면은 레귤러는 한 1.3이라는 강도로 빨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 섬유 조립 속에 묻혀있던 냄새라든지 입었던 흔적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젠틀로 레귤러로 왔어요. 자, 이것도 그냥 면셔츠입니다. 면셔츠인데 뭐 겨드랑이 디오드란트도 없고 그냥 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폴리에스터인데 이게 여성분 옷이기 때문에 약간의 향수 냄새가 나요. 그러면 향수를 지우기에는 젠틀보다는 레귤러가 낫기 때문에 레귤러로 온 겁니다. 폴리에스터기 때문에. 자, 이건 뭐 남자들 골프 바지. 지금 제가 옷에 묻은 스테인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이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어차피 저희 가게 뭐 지역마다 가게가 다르겠지만 가게가 다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거의 손님들이 스테인을 안 묻혀옵니다. 과거에 이제 제 10수년 이 자리에서의 같은 경험으로는 스테인을 안 묻혀오고 어쩌다가 이제 커피나 주스 먹다가 실수해서 흘린 거 이런 스테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스테인은 물에서 그냥 나갑니다. 자동으로 나가요.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여기서 입었던 흔적이 아니라 딥한 스테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동네마다 다르지만 뭐 잡이 공사장에서 일한 사람, 뭐 특별히 기계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해변에서 조개 찾자고 이 옷을 전부 일일이 검사를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이거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건 나중에 빨고 난 다음에 그때가 보였을 때 그 옷만 픽업해서 건드려서 다시 빨면은 오히려 그게 작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입었던 그러한 그 딥한 스테인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젠틀로 빨 수 있나, 레귤러로 빨 수 있나, 이것만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옷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묵었던 때가 있나 없나 이 정도만 보지, 그 다음에 어디 구멍이 났나, 주머니에 뭐가 있나, 이런 거 레귤러 한 것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손님이 카운터에서 때를 지워달라고, 마크를 붙여갖고 들어왔는데, 자,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때가 카메라상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때가 딱 보고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100% 맞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추측이지. 아, 이게 지금 무엇일 거다라는 추측이지, 뭐다라고 맞힐 수 있는 재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웨클리닝은 일단 여기 스테인에 오일 베이스 아니면 웻 베이스. 그냥 이렇게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일 베이스면은 오일이 너무 커요. 그게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웻클리너니까 일단 웻 베이스로 판정을 하고 그냥 웻으로 빱니다. 그래서 웻으로 빨아서 안 지워줬으면 그 다음에 오일 베이스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스테인은 손님은 걱정이 돼서 지워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냥 물로 빨면은 이런 경우 99%는 그냥 기계 안에서 제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딱지만 띄어 손님한테는 딱지를 붙였지만 그냥 빨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요거가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요거 이제 데님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염색 방법이 좀 달라요. 물론 청바지도 마찬가지고 염색 방법이 다른데 이 염색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 청바지를 스테인을 빼려고 건드리면 반드시 거기는 허해집니다. 허해지니까 데님 염색, 요런 청바지 계통의 데님 염색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빨아서 색깔이 빠져도 다 빠지고 색깔이 안 빠져도 다 빠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테인을 붙여오면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세탁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청바지 빠는 기분으로 가볍게 세탁해 보세요. 아마 웬만한 먹었던 입었던 흔적은 다 지워질 겁니다. 셔츠, 폴로 셔츠. 암만 해도 이제 그 이미 옷을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울 계통은 이미 젠틀 그룹에 다 있고, 결국은 면, 청바지, 셔츠 뭐 이런 종류의 옷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폴리에스터 바지인데 나이 드신 아주머니의 옷이에요. 소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크림 메소드로는 소변 냄새가 다 지워진다는 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하얀 입었던 흔적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 찌꺼기예요. 자, 얘가 아무리 레귤러 사이클의 초점을 뭘로 맞췄냐면은 이렇게 바지 가랭이에 흙이 묻혀왔다든지 또는 이런데 음식이 묻혀왔던 이런 노란 것들,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강도 터닝을, 드럼 터닝을 거기에 맞췄어요, 초점을. 그래서 그 정도는, 이 정도는 건들지 않아도 물 속에서 다 저절로 나간다는 거. 요거는 아까 제가 옷을 구분하기 전에 겨드랑이에 디오드란트가 지금 보시나 모르겠는데 조금 허옇게 남았죠. 디오드란트가 많이 묻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 제거제를 이제 미리 발라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요게 한 1시간, 2시간이면은 자동으로 물 속에서 녹여서 디오드란트가 빠져나간다는 거. 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기계에 넣고 이제 기계에 드럼에 워킹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크 칼라 레귤러 기계에 넣고 기계 세탁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크 칼라의 레귤러는 세탁 시간은 20분을 세탁을 하게 됐습니다. 20분 세탁을 하고 일반 중성 세제를 넣으면 되는데, 물 한 바스켓에 한 5온스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네 바스켓을 정도의 양의 물을 넣으면은 25온스 또는 뭐 2바스켓 정도의 물을 넣으면은 뭐 한 10온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렇게 그 설정을 해 놓은 이유는
비누를 과도하게 적게 쓰는 거나 또는 비누를 쓸모없이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 이 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설정을 해드리는 거지, 사실 뭐 비누가 좀 덜 들어갔다, 비누가 좀 더 들어갔다 해서 빨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정도의 설정을 했으면 되고, 이제 이 드럼이 돌아가는 속도는 이 기계를 25초를 쉬어요. 25초를 쉬고 그 다음에 한 4바퀴 정도 돌립니다. 4바퀴 정도 돌면은 그 여운까지 쳐갖고 한 6바퀴가 돌아가요. 기계의 힘으로 1, 2, 3, 4, 4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 여력의 힘으로 약하게 한 2바퀴 돌아가서 6바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분을 빨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빨고 한 번 컨디셔너와 물이 올라가서 린스하고 빨래는 2 스테이지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한 35도, 20도씩, 18도씩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특히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가요. 그래도 한 35도, 약간 미지근한 거 조금 넘어섰을 때의 온도가 때가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물론, 20도씨나 15도씨보다는 색깔이 더 잘 움직입니다. 색깔이 더 잘 움직이는 건 확실한데, 그 색깔 움직이는 거가 빨래에는 영향이 없어요. 빨래에는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짐바지 같은 거 강하게 돌리면은, 이렇게 꼬인 상태로 강하게 돌리면은, 요 꼬인 부분이 이 줄 따라서 색깔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드럼의 속도를 줄여놓으면, 그 다음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빨래를 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드럼이 집집마다 다 상태가 다르잖아요. 기계가 드럼마다 상태가 다른데, 다크칼라의 젠틀은 정말 젠틀하기 때문에 빨래의 높이보다 물 높이가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는 레귤러는 액션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통이 돌아가도 옷에 미치는 액션이 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빨래의 높이보다 물이 3분의 2 정도 들어왔을 때에 이 통이 돌아가면서 빨래를 비벼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통의 높이나 뭐 몇 그램, 몇 양이냐 이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빨래를 놓고 봤을 때에 빨래가 한 3분의 2 정도 젖을 정도의 물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물이 이제 3분의 2 정도 찼기 때문에 요걸 지금 물의 높이는 이 기계는 풀까지 세팅을 해놨는데 빨래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때 더 이상 물이 들어가면 필요 없으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제. 25초 쉬고 또 돌아가고 이걸 20분 반복을 할 겁니다. 슉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스팀을 넣어서 그 물의 온도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다크 칼라 레귤러가 세탁이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드라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크 칼라 레귤러는 워시 앤 드라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바로 프레서가 대림질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이거를 바로 말려서 이제 대림질에 투입을 하면 되니까 웨크리닝이 100% 머스피 다 핸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 거니까 작업에도 그렇게 별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 드라이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드라이 온도는 몇 도로 합니까? 몇 분을 돌려야 됩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에도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저의 실정 경험으로는 드라이 온도를 크게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드라이 온도는 크게 따지지 않고 편한 온도에 드라이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온이 옷에는 안전하고, 안전하지만 그 대신 드라이 속도는 늦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지 않으면은 그냥 중온 내지는 저온으로 스타트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어떤 기계는 슘 컨트롤이 있어서 그 슘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나면 기계가 자동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슘 드라이한테 옷을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열어서 옷의 드라이 상태를 보세요. 왜냐면은 이 옷은 두꺼운 옷부터, 두꺼운 잠바 스타일의 옷부터 시작해갖고 얇은 실크, 바람만 불어도 마르는 포리에스타 이런 브라우스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슘이 기계에 들어가서 감지되는 거는 어떤 옷에서 나오는 슘을 감지해서 기계가 쓰느냐는 얘긴 거죠. 그러다 보면은 두꺼운 옷하고 얇은 옷하고 섞어서 드라이 할 때는 얇은 옷은 다 말랐고 두꺼운 옷은 더 말라야 되고, 그러면 얇은 옷은 덩달아 계속 돌아가게 되니까 이 드라이어는 수시로 문을 여세요. 수시로 문을 여는 거가 편한 드라이어가 제일 좋은 드라이어입니다. 그래서 마른 옷은 빼내고 젖은 옷은 좀 더 돌리고 이런 방법으로 드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다크 칼라 레귤러 드라이가 끝난 상태인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수시로 열어서 옷을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말랐네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 걸 제가 지금 강제로 열었는데, 이미 뭐 거의 프레스한테 투입을 해도 될 만큼 말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놓고 보시면은 드라이클리닝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드라이클리닝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옷에 정전기가 없습니다. 전혀 정전기가 없으니까 먼지 한 톨, 이게 네이비 블루잖아요. 먼지 한 톨 안 붙어 있고 먼지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일별로 세팅을 해서 이제 프레스한테 투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원 로드 한 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세탁할 때 봤지만 제가 뭐 굳이 스테인을 제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없이 그냥 거의 이 사이클에 해당되는 옷만 골라가지고 세탁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다시 빨아야 되는 숫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안 보였던 기름이 아주 선명하게 지금 떴잖아요. 따뜻한 온도에 주변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름이 이제 이렇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아까 더러웠을 때에는 이 기름을 찾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딱 잡는 순간 기름이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1도 아닙니다. 1초면은 이 기름은 제거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기름 제거제를 기름 위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얘는 내일 같은 탕 빨 때 다시 빨면은 100% 기름이 제거됐어요. 그럼 내일 그냥 데려서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름이 아주 작게 아주 적게 세 스팟이 묻어서 나왔죠. 결국은 드라이 웨크리닝은 기름하고의 싸움, 세 스팟이 생겼는데 요거는 PSR로 불어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머니 바지 소변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건데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피에스알로 처리할 만큼의 기름 스테인이 떴습니다. 아주 옷이 소프트하고 프레시하게 손에 잡힙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셔츠 데리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셔츠를 데리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에 놓겠습니다. 저희 집 물량 제가 뭐 굳이 얼마큼이다라고 숫자적으로 표현은 안 해도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지금 꽤 되네 하는 물량인데 우리 카운터 보는 아가씨가 혼자 카운터 100% 다 봅니다. 그 다음에 혼자 배깅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가끔씩 안으로 들어와서 프레스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백잉을 그냥 무조건 포르비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스펙션을 다 해서 넣는데 백잉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먼지 터는 거거든요. 어느 가게든지 가보면은 백잉하는 아가씨가 먼지를 터는데 시간을 굉장히 도로래로 그냥 다 일일이 문질러야 되니까 저희는 먼지 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옷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손님이 앞에 스테인을 지금 제거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한 스테인인데 저는 안 건들고 그냥 빨았습니다. 그냥 빨았는데 결과를 봤을 때 깨끗하게 그냥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이 왜 스테인을 묻혀온 거고 왜 스테인을 묻혀왔는데 왜 크리닝하고 만났기 때문에 기계 안에서 자연뻥으로 기계 안에서 자연뻥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기름이 지금 프레서가 기름을 발견하고 저한테 돌려준 겁니다. 뭐 작은 양이니까 바로 PSR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PSR 사용하실 때는 통풍이 좋은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통풍이 좋은 곳을 사용하시고 저는 팬을 틀어놓으면 바로 빨려나갑니다. 완벽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나갈 거니까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실크인데 PSR을 뿌려서 세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기름을 기름 제거제로 추라이를 안 하고 PSR을 뿌려서 이제 세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SR을 뿌렸던 데는 깨끗이 나갔고 PSR을 안 뿌린 부분에도 기름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게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얇은 실크에 PSR을 뿌린 이유는 PSR은 칼라가 100% 안전합니다. 근데 실크는 기름 제거제가 닿으면은 다크 칼라는 반드시 표가 안 되는 거 허옇게. 그래서 다크 칼라에는 기름 제거제를 그 부분만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전체를 담그셔야 돼요. 전체 담그면 또 옷이 허해지죠. 그래서 이제 PSR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한두 스팟이 남아있으니까 마저 요거 마저 남은 거는 PSR로 제가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옷은 지금 다크칼라 레귤러에서 나온 옷인데 이렇게 지금 기름이 스테인이 덜 나가고 이렇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이런 레귤러 하는 옷들은 바로 기름제거제를 발라서 다음 세탁할 때 세탁을 하면은 100% 지워지는 거를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얘는 왜 특별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원래 이거의 진짜 색깔은, 원래의 진짜 색깔은 여기 보시면은 보이지만, 좀 더 브라운 컬러 쪽으로 갔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세탁, 여러 번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시크디크 빠진 거거든요. 즉, 색이 잘 빠진 데는 옷입니다. 색이 잘 빠진 데는 옷인데, 어떤 면에서는 실크보다도 더 잘 빠지는 옷인데, 과연 여기다가 기름 제거제를 발랐을 때 얘처럼 허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요건 기름 제거제를 발랐을 때 여기가 얘처럼 하얘져서 완전히 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거는 쉽게 기름 제거제 이렇게 발라 갖고 내일 빨 거를 포기를 하고 PSR로 이제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PSR은 색깔을 안 빼는 거로는 100% 개런티 하니까. 그럼 이제 작업이 좀 많죠. 군대가 여러 군데니까. 한 군데 해결했습니다. 아까 보니 여기는 기름이 진했고 여기는 약했잖아요. 약한 부분은 기름층이 얇았다는 거, 진하게 보인 거는 기름층이 두꺼웠다는 거. 그래서 얇게 먹은 데는 한 번에 날아갔지만 두껍게 먹은 데는 기름이 남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세 번 만에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남았네요. 요거는 뭐 음식 찌꺼기가 남은 건지 아니면은 칼레가 이미 나간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름을 완벽하게 나갔는데 뒷면을 보니까 색깔이 이미 나가 있네요. 색깔이 이미 나가 있는 거니까 그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런 옷은 손님이 오피스에 나가고 결혼식장에 가고 파티에 나가는 정장만 갖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서 입고 있는 흔한 작업복 바지도 갖고 옵니다. 목수가 일하는 작업복 바지, 페인트공이 일하는 작업복 바지가 들어왔을 때 그 작업복 바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입었던 흔적만 지워달라고 가까운 표시니까 깨끗이 그냥 빨아서 이쁘게 데려서 주면 되는 거지, 페인트공이 묻혀온 페인트를 다 뺄 수가 있나요?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